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년간 쫓기던 다윗의 그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다윗이 이제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다윗의 인생 전반부가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그 전반부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를 사무엘상에서 다루었다고 한다면 그 중반부와 후반부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기름 부음이 성취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 다윗이 살았던 곳, 익숙했던 곳은 광야였지요. 광야. 안락한 거처가 있을 수도 없었고 풍성한 먹을거리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물과 먹을 것, 일용할 양식, 입을 것만 있어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던 시절이 광야였겠죠. 그때 그 시절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다윗의 시편, 다윗의 노래를 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다윗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일단 사는 곳부터 달라요. 왕궁에서 살게 되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필요한 것도 달라요. 왕궁에 살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이 어떨까 이런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전혀 필요하고 전혀 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왕궁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잘 잠 잘 수도 있습니다. 생존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 지금 이 왕궁에서의 다윗의 삶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왕이죠. 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예요. 개인의 인생의 결정이야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겠지만 왕의 결정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력이 있지요. 왕의 결정에 따라서 백성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왕의 결정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길 수도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수시로 결정해야 되고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왕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판단력이지요. 다윗의 진짜 위기는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많은 것을 결정해야만 할 때, 사람들 눈에는 누가 봐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다윗이 누리고 있던 이 풍요로움과 부귀와 건강 그리고 뭐 성공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축복의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에서 영적인 긴장이 풀리는 것,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듣고 또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을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꼽자면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 장군을 살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때 다윗의 나이는 청년의 나이도 아닙니다. 중년의 나이예요. 주변에 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도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왕의 지위, 또 사회적 도덕적 책임, 가정에서의 그 역할,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창피해서라도 그럴 수가 없었을 텐데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과 전쟁하는 중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다윗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 왕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고
또 저녁 낮잠을 자고 낮잠을 잔 후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전쟁의 성패가 이미 기울어져서 왕이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왕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낮잠을 잘 수도 있죠. 낮잠을 잘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어요. 다윗 자신은 편안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그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그 언약궤를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춤추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 제끼며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모습.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다윗의 이전과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는 인생의 주도권 그리고 왕국의 주도권도 자기가 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쟁터에 하나님은 가 계신데도 실제로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하시는 대로와는 어긋나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교만,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죠. 그것은 방심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틈타서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성 어거스틴 초대 교부죠. 어거스틴에게 레이나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볼 일이 있어서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레이나 이리 좀 와보게나 소리를 쳤는데도 그 제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승이 부르는데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점점 이 어거스틴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내가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화가 잔뜩이 나서 옆방문을 신경질적으로 레이나가 있다고 생각한 그 방문을 열었는데 그 레이나 제자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스승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순간 어거스틴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자가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제자에게 말했어요. 이보게, 당신의 발로 내 목을 밟고 서서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이렇게 나에게 크게 세 번 소리쳐다오.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어거스틴이었지만 깊숙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이 고개를 든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이런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선악과 사건을 보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교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나 자신이 내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이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니까 자신의 손가락질 하나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지기에
얼마나 유혹이 강력한 자리예요. 교만에 노출되기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는 것이죠. 척 벤틀리라는 미국 사업가, 이분은 성경적 재정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단체를 세운 분이기도 하신데, 그런데 그의 젊은 시절은 성공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쫓았습니다. 특별히 90년대에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사업, 자신의 그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아 세계 60대 기업 중 하나로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6개월 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도 했어요. 그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난 제2의 아마존.com 될 거야,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직 성공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혈안이 됐어요. 그의 모든 관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느 날 그 척 벤틀리가 아내와 지금 있는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와 우리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될 경우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아내와 나눴어요. 근데 아내는 그 척만큼 그렇게 똑같은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고 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느낀 거예요. 남편이 점점 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일주일 내내 일에만 몰두해 있고 목표만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두려워졌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어디엔가 다른 곳에 계속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은 남편이지만 낯선 사람 같았어요. 길을 잃었어요. 한 번은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가족들의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척에게 질문을 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척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성공을 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 영적인 목표가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무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직 왕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전에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언제부턴가 주님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길을 잃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일까?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일까? 주님이 흐려지고 있는 순간,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 영적인 목표 없이 보이는 것만을 쫓아갈 때야말로 진짜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시간인 것이죠. 하루의 삶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일상에서 주님이 희미해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반응하는 그 삶, 나를 위한 삶을 쫓고 있는 순간이 정말 길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그 정점이라고 보여지는 그때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봤을 때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주변 대적들도 완전히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황금기라고 여겼던 순간 그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죄가 얼마나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파괴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영적인 긴장감이 풀린 사람의 삶의 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탐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탐심에 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했습니다. 남의 부인을 탐하려 하는 이 탐심,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탐하려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가득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시나에게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여인을 데려와서 관계를 맺고 탐심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간음으로 이어졌고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가 이어지고 있어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에서 잘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록 유도하죠. 이게 어떤 의미죠?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와 관계를 하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었던 죄를 감쪽같이 숨기려고 하는 그런 거짓 속임수잖아요.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신하에 대한 신이,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신뢰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달랐어요. 술을 먹여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유인했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죠. 다윗이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끔찍한 결정타를 날리는데 14절 말씀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죠? 우리아를 죽이려는 그 계략이 적혀있는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쥐어준 거예요. 우리아 손에 쥐어주면서 요압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쥐어줬어요. 펜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자신의 사망 선고가 적혀있는 그 종이를, 그 서신을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죄질이 악하고 또 잔인하고 무서워요. 살인도 그 과정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죠. 교만, 탐심, 우상숭배, 간음,
거짓 속임수, 살인.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항상 극단을 추구하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항상 극단을 추구한다.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과 같은 노선에서 가능한 한 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 불결한 생각은 나중에 우상 숭배가 되고 탐심의 욕구는 탄압으로 변하게 된다. 불결한 생각이 우상 숭배가 되고 탐심의 욕구는 탄압으로 변한다.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다윗, 자기 죄를 덮고 밧세바를 취하려고 하는 탐심이 우리아를 탄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로 이어졌어요. 이어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해요. 큰 죄를 짓도록 처음부터 자극하지는 않는다. 죄는 우리 마음속의 정욕을 자극해서 그 경로를 통해 더욱 큰 죄의 최고봉에 오르도록 유도한다. 마치 무덤과 같아서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의 생명에 손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지금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멋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에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가정에게도, 다른 가정에게도 다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다윗의 지금 모습이 20, 30년 전에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의 얼굴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거꾸로 전쟁 중에 어떻게든 신의를 지키면서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원하는 이 우리아의 모습은 꼭 예전의 다윗 모습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좀 별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해서, 평탄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쭐거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어려운 상황, 마치 광야와 같은 상황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되고 있는 시간임을 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누가 감히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고, 누가 감히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보여준 주님과의 친밀함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졌었습니까?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다윗이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틈을 주면 사단은 어느 때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삼키려고 다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뒤에 이제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알고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극악무독한 죄인입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강력하게 대립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적대관계에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말이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너희가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내 모습만 봐도 자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해가는 나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었는지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으면 제대로 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길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막히고 틀어졌다고 해서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기준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길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인도하심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제대로 가는 것이고 반대로 안정, 평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길은 제대로 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다면, 길을 잃어버렸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야 돼요. 회개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쭉 나열했던 그 순간순간 가운데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히 자리 잡았던 순간 그때 멈출 수도 있었고,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순간 그때도 멈출 수 있었고, 부하의 아내를 가늠해렸던 순간 그때도 멈출 수 있었고, 전쟁 중에 우리아를 불러서 가리고 숨기려 하지 않고 그 거짓말하기 전 그때도 멈출 수 있었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쥐어주고 요압에게 전달하려는 그 순간 그때도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 그때, 차라리 그때 수모와 창피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그의 영혼에 있어서도. 뒤에 이야기에서 다윗이 깊은 회개를 합니다. 통곡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세요. 그리고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가던 길을 멈췄다면, 그 밟던 페달을 멈추고 정지했다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마주했던 현실들은 아무래도 달라졌겠지요. 다윗 개인에게도 그의 가정, 그의 자녀들, 나라의 비극 달라져 있겠지요. 다윗의 인상의 중반부, 후반부는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는 다윗의 그 삶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현실의 적나라한 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를. 영적 긴장이 풀려서 나태함 속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함정 덫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이죠. 성공에 도취된 순간 덫을 놓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뒤에 숨어 있고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우리를 삼키려 들고 한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그것밖에 없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닌지의 기준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기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멈춰야 할, 제동이 걸려야 할 영역이 있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제동을 거세요. 제동이 걸리는 은혜가 있고 방향이 전환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고 방향이 전환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백을 찬양을 통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싶고 주님만을 따르고 싶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입술에 믿음을 담아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소망은 주변 외아 내 맘을 다해 주 경배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여 두 번에 나눠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로 가로막혔다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인생의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흐려지고 내 삶의 주님이 안 보이고 주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것이, 그것이 길을 잃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빛으로 제 민낯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멈추어야 할 순간 영역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돌이켜야 할 죄로부터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탐신, 거짓과 음란, 정죄, 우상 숭배를 십자가에 오늘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정말 길을 잃은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교만과 탐심, 거짓과 음란, 정죄와 우상 숭배, 하나님,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어야 할 순간 그때에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여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영적 긴장이 사라지면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요즘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무 문제 없다, 난 평탄하다, 내일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방심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단이 옭아매려고 하는 진짜 위기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르게 하여 주셔서 정점이 없는 인생, 인도하심대로만 따르는 삶, 주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고 누구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구할 것 저희 안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점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빛으로 오늘 저희들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어내야 하고 멈춰서야 할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교만함, 탐심한 탐심, 거짓 속임수, 음란과 정죄, 우상 숭배, 살인.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모습 속에 내 안에 그런 죄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여 이것을 주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살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젠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은 순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길 잃은 삶임을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하게도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끝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만, 인도하심대로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점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 오직 정말 달려갈 그 길의 끝까지 함께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주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시절 속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 세대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준비하며 이끄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